뭐야? 뭐야? 뭐야, 또 있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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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가네? 자꾸 나가네?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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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와, 진짜 깜짝 놀랐어. 와, 자연스럽네. 뭐야? 진짜. 종이 막. 안 놀란 척 뭐야? 안 놀란 척. 야, 안 놀란 척. 아, 저희 근데 세차해야 돼가지고 이거 조금만 팔 좀. 어이구, 다시 닦아내잖아. 저희 세차해야 돼가지고 팔만 좀. 네. 아, 그래. 아, 진짜. 이거 앞에만 하라는 게 이상했어. 귀여워. 지금 머쓱이야. 진짜 좀비 머쓱 대박이었어. 이게 저희가 누가, 닦아야 돼요? 아, 누구지? 노출 아니, 뭐야? 오늘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, 사실. 여러분, 저 일하는 촬영이 아니었어요. 촬영이 아니었어요. 아, 진짜요? 일하는 촬영이 아니었다고요?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요? 아니, 차 터진 게 말이 되냐고. 차 폭발한 게. 근데 이미 거의 폐차 직전에 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. 근데 마지막 멘트에서 약간 이상함을 느꼈죠. 뭐였냐면 죄송해요 하니까 아 괜찮아요. 어차피 폐차 시킬 차였어요. 폐차 시킬 거니까 염려 말아. 폐차 시킬 거니까 염려 말아. 누나한테 분명히 추억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. 아니 그 폐차 시킬 차량을 왜 굳이 세차를 하시나. 그거 어디 갔어? 재밌었다. 근데. 재밌었어. 제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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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지? 야, 너무 귀여워. 인사성 밝은 좀비. 왜냐면 미팅 때 형이 좀 무서운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준 거 같아요. 나는 대낮에 좀비 나올 줄 몰랐어. 백현 형이 진짜 열심히 했어. 그리고 나도 이제 그걸 보고 그 앞에서 계산하는 걸 맞아 보니까 처음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. 아, 그러니까 의식, 그 책임감이 생겼군요. 그 책임감 있는 사람 책임 전가를 하세요. 아니 우리 진짜 바꿔드릴게요. 나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도 나보다 한 살 더 먹은 형한테 맡겨야지. 네, 아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.